예,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항 무상사 마홍선님께서 신도님이 주신 지금 막 김치를 버무린 생김치를 지금 자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 예, 김장이 제가 봤을 때는 200포기라는데 200포기가 맞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 명이 지금 이렇게 직접 이 김장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과 합동으로 지금 이렇게 양념을 버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쁘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잘생긴 우리 홍 선생님, 네. 지금 예. 처음 보시는 신도님도 오신 것 같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마를 머리를 끓이신지 모르지만 수육. 수육을 끓이시고 있고 또 사탕을 들고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홍선님도 직접 이렇게 거들고 계시고 저 동조선님께서는 지금 휴대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동조선님. 네, 예.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맛있는 김치 많이 해가지고 무상사 신도들 여럿이 같이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도 사탕도 좀 있고 고구마 껍데기도 있는 거 보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화덕에 구워서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또 겨울철 우리 이 김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김치는 역시 정성인 것 같습니다. 이 정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진 것 같고 지금 이 배추를 재리갖고 만든 재리고 난 다음에 이 비닐을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배추를 이렇게 보관하던 감자박스인 것 같습니다. 감자박스고 지금 이렇게 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보니까 정말 무상사의 이 신도가 얼마만큼 많다는 걸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어떤 김장의 그 어떤 양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고무다라이야 지금 양념이 가득 있습니다. 두 통이나 있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성불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정성을 다하는 뜻에서 우리 마홍선님 그 인터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무김치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배추김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김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홍선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닐 때 유도 선수를 하신 한수하는 그런 무섭고 지혜로운 그런 선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국태민안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요 정여사도 지금 마스크 끼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사의 큰언니, 네. 왕언니. 김장하는데 모두들 오셔서 맛보세요. 못한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맛만 보면 되지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참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부 기계면 기계중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이 무상사라는 사찰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 부탁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